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기적의 체험만으로 굳건히 서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사경에도 참여하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삶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순종과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롤로 메이라는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언제나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완전히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라면 이제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불안한 것은 사실이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이 순간 나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이런 것이 좀 더 메이에게 따르면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써서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용기를 내야 될 때 해결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낯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살 때에도 불안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려고 용기를 낼 때에도 여전히 낯선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상황의 불안과 무언가 이제 내가 이 불안을 느끼지만 바람직한 일을 하겠다라는 용기를 낼 때의 불안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곧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걷기가 불편한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굳이 그곳까지 걸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생을 앞을 볼 수 없는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상황이 낯선 겁니다. 낯설지만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을 때에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록 낯설었지만 축복의 길을 순종하고 걸었을 때 이제껏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낯설었던 상황은 놀라운 이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